지금부터 경영학과의 기말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팀명은 경영학과이고, 팀원은 아래 보신 바와 같이 6명입니다. 회사 사업 및 현황 소개입니다. A 안경원이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 매출은 월 평균 약 3,800만 원, 성수기는 약 4,700만 원, 비성수기는 2,900만 원입니다. 선정 이유는 안경원 사장님께서 꾸준히 판매가 저조한 품목들이 있어 재고 비용만 쌓이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난감해하셔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안경원의 1년간 매출액을 조사해 보았을 때세 가지 품목의 판매가 1년 내내 저조한 모습을 보았고, 한 가지 품목은 계절성의 영향을 매우 받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안경원 직원들과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엑셀 작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선글라스의 판매량이 계절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하이 3개 품목, 하드렌즈, 무대, 고글의 판매량이 다른 품목에 비해 너무 저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절성의 영향을 바꿀 만한 영향력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하위 3개 품목, 하드렌즈, 무테, 고글의 판매량이 저조한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분석 과제는 아래와 보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저희가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해결 도출 단계입니다. 안경원의 판매 저조한 품목 세 가지를 도출하고, 판매 저조 품목의 매출이익 증대 방안을 모색하였고, ABC 분석과 월별 추이 분석, 거품 차트 분석을 통해 문제를 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ABC 차트입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A그룹, B그룹, C그룹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분석으로는 뿔테와 소프트렌즈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였고, 금속테, 반모테가 전체 매출의 30%, 선글라스, 하드, 고글, 모테가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월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세 가지 품목이 유독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가까이 보시면 하드렌즈, 무테, 고글입니다. 판매량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추이 분석으로는 선글라스의 판매가 여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글, 하드렌즈, 무테의 판매량이 저조하였고, 전체 판매량이 계절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절별로 거품 차트를 만들어서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거품 차트 여름입니다. 하드렌즈, 고글, 무테의 판매량은 저조하였고, 선글라스의 판매량이 유독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겨울입니다. 고글, 그다음 무테, 하드 콘택트 렌즈의 판매량이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는 여름에 비해 유독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품 차트 분석입니다. 선글라스가 심하게 계절성의 영향을 받고 있고, 소프트렌즈 뿔테가 지속적으로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글, 무테, 하드렌즈는 계절성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꾸준히 저조한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할인 판매를 통해 판매가 저조한 고글, 하드렌즈, 무테의 판매량을 올려보고, 각각 품목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할인율을 얼마나 정해야 매출이 늘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테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개선안 1은 10%, 개선안 2는 15%, 개선안 3은 20%인데, 할인율 15%를 적용하였을 때 무테는
매출 이익이 가장 증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글은 할인율 20%를 적용하였을 때 매출액이 증대하였고, 다음 하드렌즈는 할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재가를 유지하였을 때 매출액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하드렌즈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할인을 하는 것보다 현 상태 유지하는 것이 매출에 더 효과적이고, 무태는 15% 할인 판매, 고글은 20% 할인 판매를 했을 때더 많은 이익을 낼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판매 저조 상품들을 할인 판매를 통해 매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